안녕하세요, 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그,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인데. 네. 우리 조합원님이 계시는 대월 쪽에 PPE는 없나요? 예. 다행히 우리 이천 쪽은 복받은 길지 지역이라서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데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또 이러한 장마비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우리 비료값도 폭등을 하고 각종 농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농가의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농가 소득을 더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지금 삼선에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조합장님이 그 우리 조합의 어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조합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밖에 뭐 어떤 이 농정의 방향을 좀 갖고 계신 건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당면해서요. 각종 우리 농업 생산성에 관한 비용은 높아지고 또 농사 짓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농정 방향은 첫째로 어떻게든지 행복한 조합원님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순위는 감자 심고 콩 심는 이모작 등등 토지의 극대화,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계화를 통해서 편한 농사 짓는 편농, 또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그러한 후농, 또 우리 조합원의 권리를 진작시키는 상농 등 다산 선생님의 그러한 철학을 우리는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어떻게든지 조합원이 행복한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러한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자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얼마 전에 무슨 다른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네. 수세미 무슨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수세미 특색 사업은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농가 소득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고심에서 다레월드 사장님과 이천시의 전폭적인 그러한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 제한된 한동의 하우스 내에서 많은 생산량이 가능하고 또 이 수세미를 이용해서 천연 수세미로 친환경적이고 또 이런 환경을 보호하고 고부가 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시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발화가 늦게 되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작이 약간 지연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초기 도입기에는 무난하게 우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여튼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준비 잘 하셔서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쌀이 지금 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금 남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쌀을 생산하고 남은 그 기간 동안 그 토지에 또 다른 작물을 심어서 네. 뭐 콩이랄지 감자랄지 네. 이런 거를 심어서 소득 증대를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뭐 좀 하시는 게 있나요? 예, 우리가 이천시의 임금지표 이천쌀은 최고의 미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쌀임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죠. 전국적으로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농가에 여러 가지 피해도 끼쳤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지 유통망의 확충을 기해서 쌀 판매 걱정 없도록 우리가 다른 아주 국내에 유수한 인터넷 그러한 상거래하는 업체도 발굴이 되어서 아주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 어떠한 생산량이 나오든
한 5,200톤 가량은 내년도 한 5월달 정도면 다 판매 완료될 것으로 알아서 여러분께서는 오직 비질 장산과 농업 생산성만 높여주시면 되겠고요. 또 농콩, 농감자를 심고 그 다음에 농콩을 심는 이모작도 우리가 이천시에서는 진짜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청의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서 이러한 이모작을 위한 기계장치의 전폭적인 지원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은 축산농가에도 호밀이라든가 또 연맥이라든가 이러한 동계작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값싸게 조사료 구입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고 또 농콩도 우리가 수확을 해서 토지의 극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이루는 동시에 또 쌀 생산 조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님들을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월 농협을 보면 네. 굉장히 그 건물이 좀 협소하고 오래되고 네. 막 그 저 화장실에 물도 새고 제가 보니까 이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조합장님이 삼선되고 나서 부지 매입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였고요. 또 이것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뭐 이렇게 땅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려 2015년부터 당선된 초기부터 그렇죠. 지속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염원이고 수건 사업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계속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땅 구입하라고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매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네. 참으로 뉴스와 같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올해 여러 가지가 뭐 인 또 시 어떤 또 여러 가지 인연이 잘 융화가 되어서 네. 우리가 신성장권역인 사동리 지역에 2,450평 가량의 우리를 부지를 확보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더구나 또 예, 54년 만에 큰 성과이기 때문에 예,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릇 새로운 길을 걷고 54년 만에 이런 큰 첫걸음을 내딛는 데에는 각종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이거와는 사례가 다르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신성장권역인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었을 것이 확실한 우리 사동권역의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하나의 금융점포도 세우고 로컬푸드도 세우고 아주 주차장도 잘해서 여러분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이제 54년을 뛰어넘고 제2의 창업하는 마음으로 대도약을 할 일만 남아있고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는 새살림 꾸미는데 연간 3년간에 150억 정도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면 물론이고 여러가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는 그 성장권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100년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출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우리는 100년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그 주위 아파트가 지금 현재 건설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예. 현재 그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쪽에 그 제가 알기론 네.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착공이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앙에다가 면밀하고 치밀하게 우리의 재무 구조 상태라든가 최적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네. 또 이게 만약에 건축되어지게 된다면 중앙의 엄격한 우리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겠죠. 적정 투자 규모라든가 네. 또 건축의 뭐 여러 가지 그 크기라든가 네. 또 했는데 일단은 가설계 내지는 건축 전문가를 하여금 우리가 소요되는 건축비를 자세하게 아주 두툼한 책자로 구체적인 비용 추계서를 받아서 네. 올 11월 달에 예산에 상정하고 네. 최고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기초 공사부터 착실하게 돼서 내년도 안으로 다 완성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적당히 계획하신 대로 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 조합원님께 인사 말씀 한마디 네.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어려울 때에 우리 농협을 54년 전에 세워주셨는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이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드디어 사동권역에 진출하게 된다면 5천억 예수금 시대를 열어서 여러분 각종 실익지원을 강화하고 또 관내에서는 2등을 다투는 강력한 농협이 될 것이 확신함으로 여러분 어떠한 유언비어라든가 어떠한 그 사실이 아닌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농협을 사랑하고 전용하고 똘똘 뭉쳐서 정말로 아주 여러분을 위한 농협다운 농협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